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15일자 여러분들과의 흥부석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전 고점이었던 17,000원 뚫어주고 신고가 갱신하면서 주가 시작했지만 은봉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흥부석유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대응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이 흥부석유에 대한 앞으로 전망 확실하게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5차 중동 전쟁에 대한 걱정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1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한다는 기름값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흥부석유를 토대로 오일 관련 종목들이 대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고 있는 시점이지만 전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과 거래 대금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 재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름값이 오를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전 고점을 뚫어준 이 시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16,000원 선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강한 지지 라인인 16,000원 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지지를 받아준다면 추가적인 대세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 재료 자체가 확실히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동 관련 리스크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주식이라는 게 대응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지만 특히 흥부석유에 대한 재료 자체는 재료 흐름, 앞으로 중동 관련 리스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도와 매수 시기를 다시 한번 잡아가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세 상승 이어가는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000원 선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전 고점을 뚫고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16,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16,000원 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가가 깨지면서 눌림을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할 때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고점, 다시 한번 만들어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16,000원 선 지지를 받을 경우에 홀딩 유지하시지만 만약에 이 16,000원 선이 깨진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16,000원 선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히려 16,000원 선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 주가 지금 고점에서 특히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지가 확인된 이후에 지금 평단가가 높거나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16,000원 선에 대한 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16,000원 선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대세 상승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목표가를 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과의 확인한 5차 중동전쟁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토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중동지역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목표가를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지금 당장 이야기 드릴 순 없지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주고도 음봉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지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 16,000원 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린 이유,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재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16,000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만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실제로 흥부석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흥부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게 된다면 실제로 흥부석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흥부석유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가장 핵심적인 재료에 대해서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부분과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제가 관계자 통해서 전문가님들 실제로 만나 뵙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 달에
중요하게 터질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력 물량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흥부석유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흥부석유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 흥부석유, 머리 꼭대기, 최고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들어왔던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가 이렇게 어깨까지는 제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흥부석유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흥부석유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마음 편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소통하시면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흥부석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단타 매수 종목들 시가 매수 종목으로 장 전에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과 하단에 배너들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4월 15일 장 전에 제가 271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DI와 2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 DI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중에 18% 이상 올라가서 강하게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2구 산업 현재 주가 11%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3%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주가가 올라가 주었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거래대금 자체도 충분히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매일같이 키고 장 9시부터 장 시작하게 된다면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 잡는 방법, 매도를 끝마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어떤 종목들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매도 매수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50% 물량은 1차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 끝까지 추세 보면서 제가 대세 상승 끝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매수를 할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이미 대량 매집이 시작된 정황에 대해서 이미 포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중에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통해 완성이 되게 된다면 국내에서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다지고 있고 바닥 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역시 여유있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 이력에 대해서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이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역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에 대해서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모두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